오늘 그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새벽에 급히 보내오신 내용입니다.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창립식을 축하드리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1만여 일파만파 애국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멀리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활약상을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중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태극기 나눔의 애국운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1만여 회원농지 여러분께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최선봉에 서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나서심에 대하여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더불어 훌륭하신 유종렬 박사님을 총재로 모시고 그동안의 상처나고 찢어진 태극기들을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으로 보듬고 어루만지심에 이영만리 미국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문재인과 그를 추종하는 언론, 여당, 검찰, 법원, 시민단체들이 독재 권력을 행사하며 선량한 애국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온갖 거짓 정보와 선동, 선전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태극기를 집어던지고 국민들에게 연방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에는 남북협상을 평화협상이란 이름으로 분칠하고 김정은을 평화의 지도자로 변장시켜 어리석은 국민과 사정을 모르는 해외 언론들에게 북한을 평화의 동반자로 포용하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들이 지난 70년간 저지른 배신과 거짓, 온갖 인권 탄압과 만행은 온 세계 시민들이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민을 바보로 알고 개돼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머지않아 잠에서 깨어나 저들의 참모습을 깨달을 것입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공모하여 벌리는 평화의 쇼는 머지않아 그 마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계인들은 곧 진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의 실상과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벌리는 배신과 거짓의 평화쇼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고 무력과 경제제재로 반드시 폐기시킬 것입니다. 남북 평화쇼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인을 속이려는 김정은과 문재인의 흉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6월의 북미회담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동반하여 몰락할 것입니다. 그날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일파만파 애국동지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새벽이 옵니다. 밝은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유, 정의, 진실을 외치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지난 1년간 미주 각지를 돌며 애국 동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투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8년 5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김평우 변호사 대독입니다. 감사합니다.